예를 들면은 이 포인터만 가지고서 강의라면 커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파워포인트를 하고 싶으면은 이 크게도 하고 작게도 하는데 이것만 있으면은 다양하게 스위칭이 돼요. 파워포인트가 나오면은 이 스튜디오라는 건데 이제 선생님이 학생처럼 얘기할 때 크게 나오죠. 선생님 크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바꾸면 다음 장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강의하면은 멋진 강의가 녹화, 방송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AR, VR로 하는 강의 장치를 아이스튜디오 강의 장치라고 그러고 이렇게 두 개의 프로젝터로 다양한 장면을 저기다 만들어서 보여주는 것을 이 스마트 강당이라고 그래서 여기다가 다른 교실, 선생님, 크게, 작게를 마구 보여줄 수 있는 거를 두 개, 세 개, 네 개의 프로젝터로 교실 분위기를 샥샥 바꾸는 거죠. 좌우 벽도 그림으로, 앞에는 저런 스크린으로 하고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이걸 보고 강의를 하니까 애들이 이걸 본 강의 그대로 스마트폰으로 보면 학교 수업이 스마트 세상에 나온 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스마트 강의다, 강의 장치다. 이렇게 멋있게 학교 가면은 멋진 교실에 하는 극장처럼 하는 걸 스마트 교실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이 스마트 교실에는 저기 보시면은 선생님이 뒤에서 하면은 VR로 이 앞에 선생님 나오잖아요, 다. 옆에 학생들이 쭉 나오면은 학생들도 그 다른 교실하고 같이 있는 거라고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교실 수업이 전 세계랑 같이 VR 공간에서 만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지교회랑 저렇게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방식에 의한 이제 강의 방식을 만들어서 지금 이제 어나운스 한 겁니다. 그럼 제가 이제 이렇게 강의를 했다. 그러면은